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제6장 회막에서 돌파하라.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치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기도와 영적 돌파의 주제를 가지고 2주간 모두 12번의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 회막에서 돌파하라. 할렐루야. 회막에서 돌파하라. 오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늘 회막에서 기도하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길이 없는 광야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갔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부터 큰 문제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광야를 지나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맞이하고 또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40년 참으로 곤고한 시간들이었지만 그는 오로지 기도함으로 그 광야길을 건너게 되었다는 거죠. 저의 생각으로 하면 광야를 돌파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다 광야길과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인생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은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곳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날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였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 길이 없어도 가야 합니다. 이 광야에 주저앉으면 아무도 길을 찾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 길이 없는 광야를 건넜던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 길들도 다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그 광야에서 기도하되 그는 늘 회막에서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죠? 회막에서 기도하더라. 오늘 모세가 회막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기도함으로 그 광야를 돌파하게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되 회막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돌파해가는 복된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가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료집을 보면서 모세가 회막에서 광야를 돌파했던 네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모세는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자, 거기에 우리 메모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여기 한번 밑줄을 긋읍시다. 항상 장막을 취하여, 항상 장막을 취하여. 그러니까 장막과 회막이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했던 처소입니다. 그 당시의 장막은 이렇게 나무 가지나 또 식물의 잎을 가지고 얼기설기 집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로 하면 텐트와 같은 임시 거처입니다. 그죠? 그 당시 그들은 늘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을 건축하여서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임시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걸 이제 장막이라고 하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이 이 광야를 지날 때 장막에 거해야 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매년 10월 달 한 날리를 중에서 한 주간을 그 장막을 다시 짓고, 지금 그들은 우리들처럼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삽니다만은 한 주간은 이 장막에서 지내죠. 그게 이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대략 우리들 추수감사절 전후쯤에 비슷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선조들이 장막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장막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장막을 지을 때 꼭 장막과 다른 하나의 거처를 꼭 지었는데 그게 뭐냐? 회막을 지었다는 거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때 회막은 성막을 짓기 전입니다. 성막과는 다른. 그런데 모세는 항상 장막을 취하였어요. 그러니까 장막 중에 하나를 그 진과 멀리 떨어져서, 그러니까 진이라는 것은 각 지파별로 또 대열을 갖추어서 장막을 지을 때 그 지파별로 머무는 그 한 그룹을 진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열두 지파니까 열두 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진을 떠나서 좀 먼 곳에 회막이라고 이름하고 따로 장막을 하나 지었는데 모세는 항상 그것을 꼭 지었더라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모세는, 다른 사람들은 장막을 지을 때 모세는 꼭 항상 가는 곳곳마다 회막을 쳐서 만들고 그곳에 나아가 기도하더라. 그럴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는 필요할 때 회막을 지어서 기도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회막을 지어서 기도했다 그러지 않고, 이동할 때마다 장막을 새로 치면 모세는 항상 회막도 꼭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서 기도하더라. 첫 번째 모세의 기도는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한다. 항상 기도하더라.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된다.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된다. 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영적인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영적인 생명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어떤 도움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꼭 정리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도움이라는 것은 뜻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꼭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 복될까요? 하나님이 뜻하신 삶이 복될까요? 하나님이 뜻하신 삶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순간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오늘 모세처럼 특별히 특징이 뭡니까? 모세는 그 회막에 갈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 늘 모세는 장막을 떠나 회막에 나아가서 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더라. 우리의 기도가 이런 영적인 하나님과 가까운 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장막을 칠 때 꼭 회막도 그곳에 치어서 그 회막에 가서 기도하더라.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만 가끔씩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에 더욱 힘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합시다. 기도를 쉬지 맙시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준이 됩시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귀하고 복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기도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요, 이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여러분이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루 종일 오늘도 많은 분들과 통화를 할 것이고 카톡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꼭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카톡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카톡과 전화는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주는 전화와 카톡이 있습니다. 느낄 겁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막 간고하거나 공지하거나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과의 기도도 그냥 우리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그러다가 내 필요가 끝나고 나면 딱 끝나는, 카톡을 잊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도 않고 반응도 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도 깨어있는 기도자가 되었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실 수 있는, 깨어있는, 잠들지 않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모세는 회막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럽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아멘. 그는 늘 회막에서 기도하였더라. 회막, 그러니까 만남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회막. 근데 이 회막의 특징은 진과는 멀리 떨어져서 회막을 꼭 쳤더란 얘기입니다. 왜 가까운 곳에 하면 편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꼭 회막은 장막과 멀리 떨어진 곳에 쳤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멀리 떨어지면 오고 가기가 불편할 테인데 왜 가까운 곳에 회막을 짓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사람과 멀리 떠나 있어야 기도한다. 아멘. 여러분은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좋습니까? 멀리 떠나 있는 게 좋습니까? 예, 멀리 떠나 있으면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심심하고 재미없고, 그렇죠?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과 멀리 떨어져야 하나님 만난다. 사람과 멀리 떠나야 하나님 만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고 싶죠. 사람도 잘 만나고 하나님도 잘 만나고, 그런 길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떠나야 하나님 만납니다. 장막과 멀리 떨어져야 하나님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나 있어도 하나님 잘 만나시죠? 장막에 계셔도 하나님 잘 만나시죠? 아니십니까? 기도의 자리는 구별되어야 될 줌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하여 구별되어야 됩니다. 왜 장막과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지었을까? 기도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오로지 기도하더라, 오로지 기도하더라, 오로지 기도하더라. 우리 예수님도 아무 곳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밤에는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새벽에는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그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해야만 만나는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점검합니다. 나는 회막이 구별된 사람인가? 나는 장막에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회막이 구별된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별된 회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뭐 여러분도 따로 어디 집을 하나 얻으란 뜻이 아니고 기도를 위한 자리가 구별되어 있자. 아멘. 기도만을 위한 자리가 구별되어 있자.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이 구별되고 기도를 위한 시간이 구별되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회막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오로지 기도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도 하지만 세상 일도 하고 사람 일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시험이지요. 오늘 모세는 그 광야를 돌파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항상 기도하고 구별되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반드시 기도에 구별된 자리가 있어야만이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모세의 돌파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래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늘 모세가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도 늘 가까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모세는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더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냥 모세는 늘 기도를 잠깐 하고 여호수아는 오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다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모세가 아마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났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고 기도하더라. 그 말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면 더 오래 기도하기를 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더라. 오늘 저는 우리의 기도에 점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잠깐 하려고 애쓰는 기도인지 오래 하려고 애쓰는 기도인지. 참 많은 사람이 기도하려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건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수많은 기도 집회를 이끌고 있지만은 기도하려고 나온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본성과 싸우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오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조금만 더 오래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저 막연히 내가 기도했다 라는 자기 인식으로 끝내는 겁니다. 나 기도했다. 문제는 하나님이 반응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응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는 기도하되 오래 기도하더라. 회막을 떠나지 않고 오래오래 머물고 기도하더라.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더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태도도 구별되어야 되지만 기도하는 시간과 분량이 더 늘어날 수 있길 바라요. 더 오래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더 오래 한번 기도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지만은 매년 1년에 3일 정도는 우리가 좀 3일 동안을 좀 오로지 정말 기도만 좀 해보자 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 컨퍼런스를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해마다 교회들이 뭐 여름 수양회다, 여름 수련회다, 뭐 전가족 무슨 축제다 그러고 많은 여름 행사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귀한 시간을 내어서 똑같이 세상과 같은 일을 합니다. 무슨 탐방을 하고 무슨 맛있는 걸 먹는 데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또 어디 여행을 다니는 데 시간을 쓰고 그 말만 우리는 수련회다 하고 하면서도 그저 세상이 좋아하는 일을 다 합니다.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모처럼 시간을 내었으면 정말 기도하는 일에만 3일을 좀 써보자는 거예요. 오로지 저는 우리가 3일 동안 모여서 교회에서 머물러도 저는 안타까운 게 좀 가급적이면 다른 데 시간 쓰지 말고 한 3일만 오로지 한번 기도해보자.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하는 저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 360을 열심히 분주하게 살았는데 3일만이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번 충분히 해보면 좋겠다. 충분히 해보면 좋겠다.
기도의 자리에 한 번 더 오래 머물러 봅시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기도했다라는 내 인식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오래오래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세의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게 줄을 긋습니다. 14절 내가 친히 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나만 열심히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하는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누구나 하루를 살지요. 그런데 그 하루를 혼자 열심히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왜 모세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느냐, 기도의 목적이 나와야 됩니다. 원래 오늘 말씀은 32장, 33장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부터 발단이 시작하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지요. 그러나 그 40일 동안 모세가 없는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들이 금으로 송아지의 흉상을 만들고는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고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모세가 우리를 죽이시려고 데려왔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 뜻을 돌이키시사. 그 화를 거두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긴 하지만 내가 이제는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만 가라 그럽니다. 왜? 내가 언제 또 너희를 심판할지 나도 모르겠다는 것.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모세의 기도가 시작됐다는 것은 이게 이제 오늘 회막에서 모세가 왜 오랫동안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발 그 마음도 좀 푸시고 제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마침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모세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더라.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 인생길이 나만 열심히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복된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